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웬만한 커피들은 전부 다 맛있게 추출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두 안에 있는 정보들, 블렌딩 비율이라든지 컵노트들을 확인한다. 두 번째, 내가 쓰는 머신의 포터 필터 안에 있는 이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담는다. 세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치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보 없는 처음 산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세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한 100개 넘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세팅을 받으렸는데, 처음 커피 원두를 세팅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여태까지 커피를 해오면서 쌓아왔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처음 쓰는 커피 원두들 매장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커피 맛에 맞게 세팅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원두는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500g을 사왔어요. 500g에 한 13,00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로스팅은 4월 15일자 로스팅이니까 로스팅된 지는 2주 조금 넘은 로스팅이고요. 안에 어떤 원산지에 커피가 들어가 있는지 따로 표기되어 있진 않고 커피 원두 100%라고만 적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이렇게 블렌딩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두를 구매하셨을 때는 여기에 적혀있는 컵노트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원두에는 균형 잡힌 단맛과 쓴맛 뒤에 약간의 산미와 고소한 맛이 어우러진 제품으로, 거친 듯 하면서도 단맛과 바디감이 잘 살아있는 커피입니다. 이태리 블렌딩 특유의 에스프레소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이 원두는 이렇게 봐서는 이제 뭐 플로랄하거나 특유의 포인트 커피가 강렬한 맛을 내기보다는 그냥 단조롭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맛을 추구해서 블렌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미라든지 뭐 다양한 맛보다는 좀 무난한 너티라든지 초콜릿 쪽의 컵노트가 강조된 그런 블렌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콩 색깔을 한번 볼게요. 컬러는 그렇게 다크로스팅은 아니고 2주 정도 지났는데 오일이 살짝씩 보일 만큼 로스팅이 된 걸로 보아서 미디움 다크 정도 될 것 같아요. 완전한 강배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한 중강배전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센터컷이 검은색인 콩들이 있죠. 이런 콩들이 브라질 내추럴로 보이고, 에티오피아나 과테말라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원두가 오면은 블렌딩 비율 정보부터 보고 컵노트부터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콩 색깔을 확인하죠. 보통은 블렌딩 비율 아니면은 안에 들어간 원두의 원산지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로스팅 포인트를 보면 어느 정도 마시겠다라는 감이 들거든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색다른 포인트 커피가 없고 그냥 커머셜 등급의 브라질 콜롬비아가 많이 블렌딩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출을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커피를 받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초반에 정보만 확인을 하고 무조건 1:2의 비율, 시간은 26초에서 28초 정도로 맞춰서 추출을 해봐요. 자, 그리고 1:2의 비율을 정할 때는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으시고 곱하기 2의 추출량으로 추출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스켓은 IMS 18g 바스켓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18g의 커피 원두를 담을 거고요, 1:2의 비율로 약 한 36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거고, 시간은 26초에서 28초에 추출할 수 있도록 분쇄도를 조절을 하면서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가 내가 조금 더 추출량을 늘려서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커피인지, 아니면은 이 커피를 조금 더 앞에서 끊어야 되는 커피인지를 판단을 하면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아갈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머신은 기성의 바스켓 사이즈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6g에서 18g 바스켓을 사용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으시면 돼요. 제가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원두를 담는 이유는 업도징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배전 쪽으로 오면서 커피를 더 담는 게 유행이 됐는데, 업도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8g의 커피를 사용해서 36g의 커피를 추출을 해볼게요. 자, 먼저 기존에 있던 커피들을 다 빼주시고요. 새로 구매한 커피 원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바로 추출하지 않고요, 두 번 정도 비
비워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그라인더 안에 챔버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분쇄된 원두가 모여있는 공간인데 혹시라도 거기에 미리 이전에 사용했던 커피 원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커피 원두를 바꿔주신 후에 한 두 번 정도는 분쇄를 해서 버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0점을 맞춰놓고요. 8g을 맞춰줬어요. 이렇게 레벨링을 해주고요. 탬핑을 해주고 자, 보시면 지금 좀 에스프레소가 빠르게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금 한 18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꺼서 38g이 멈춰졌는데 지금 우리가 타겟하는 1:2의 비율이 36g에 한 26초에서 28초 정도에 맞춰져야 되니까 빠른 편이었어요. 에스프레소를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지금 바디감이나 텍스처가 떨어지는데 자, 지금 추출이 빨랐죠? 타겟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쇄도를 얇은 쪽으로 조정을 해준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다시 추출을 해볼 거예요. 자, 분쇄도를 얇은 쪽으로 돌려줄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분쇄도를 바꾼 후에 챔버 안에 있는 원두를 빼주지 않고 세팅을 해버리면은 이전에 타겟했던 분쇄도와 내가 바꾼 분쇄도의 커피가 합쳐지기 때문에 세팅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분쇄도를 바꾸시면은 안에 있던 챔버의 원두를 버려주셔야 되는데 그라인더의 안에 챔버의 크기에 따라서 버려주는 양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포터필터 사이즈에 꽉 차게 한 두 번 정도 버려주시면 돼요. 다시 0점 잡아서 추출을 해볼게요. 자, 18g 정확히 맞췄고요. 레벨링하고 탬핑해주고 추출이 되고 있는데 살짝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2g이 넘어갔고요. 타겟했던 시간이 또 지나갔죠. 35초 정도에 36g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분쇄도를 얇게 해서 자,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강도가 강하고 끝맛이 너무 텁텁해요. 잔미도 많고 이번에는 분쇄도를 너무 얇게 돌렸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느려진 거죠. 에스프레소에 변수들이 많이 있죠? 커피량, 추출량, 온도, 압력, 분쇄도 이런 기타 변수들을 다 일정하게 해놓고 저는 분쇄도로만 이 커피를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제가 분쇄도를 조절해 줄 때 너무 많이 얇게 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굵게 돌려 줄 거예요. 다시 굵은 쪽으로 살짝만 더 돌려 줄게요. 똑같이 챔버 안에 있는 원두를 비워주고요. 0점 잡은 다음에
자, 다시 18g 맞췄고요. 레벨링 해주고 탬핑 해주고요. 물 빼주고 추출이 지금 꿀처럼 잘 떨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맞춰질 것 같은데 이때 중요한 건 컬러의 변화가 중요해요. 언제 밝아지는 시점이 오는지. 자, 지금 한 28초쯤에 35g 정도 나왔었고요. 제가 원했던 세팅 시간에 추출된 에스프레소네요. 확실히 전과 분화는 밸런스가 있고 균형이 잘 잡히고 텁텁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번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 커피가 없는 무난한 커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너무 추출이 빨라서 밋밋하거나 산미가 도드라지지 않게, 그리고 너무 추출이 길어져서 텁텁하거나 잔미가 나지 않게, 그 중간 정도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추출 흐름을 자세히 관찰하는 편이에요. 추출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 기준이 잡히거든요. 컬러의 변화가 밝아지는 시점이 언제 오느냐, 이 커피가 너무 빨리 밝아지고 빨리 흐름이 풀려서 꿀처럼 쭉 진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밀도가 낮아져서 물처럼 출렁출렁 거린다, 그 출렁출렁 거리는 시점이 오면은 이미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컬러가 너무 밝아진 상태에서 추출을 길게 빼다 보면은 커피에서 안 좋은 맛이라든지 텁텁한 맛이 많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추출을 끊으시는 게 좋고요. 이 커피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나오더라도 떫은 맛이라든지 텁텁한 맛, 잔미가 안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추출 양을 조금 더 늘려가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 커피가 생각보다 빨리 풀리고 컬러의 변화도 더 빠르고 1:2의 비율로 27초 좌우로 추출을 했는데도 뒤에 텁텁한 맛이나 떫은 맛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추출 양을 더 앞당기면서 커피에 맞는 에스프레소 비율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매장의 환경 자체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고 그 기준점에서 조금씩 변환해 가면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최대한 일정적이게 해놓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변수만 조절해 가면서 에스프레소를 테스트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원두 안에 있는 정보들, 블렌딩 비율이라든지 컵노트들을 확인한다. 두 번째, 내가 쓰는 머신의 포터 필터 안에 있는 이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를 담는다. 세 번째,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커피 원두 양 곱하기 2 한 추출 양을 추출해 본다. 시간은 26초에서 28초 사이로 추출을 한다. 네 번째,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에서 과도하게 텁텁한 맛이라든지 잔미가 많거나 떫은 맛이 많아지면은 추출 양을 줄여보고, 너무 거친 산미나 단맛이나 바디가 떨어지고 텍스처 없이 좀 밍밍한 맛이 난다 라고 했을 때는 커피의 추출 양을 더 길게 빼보면서 이 커피에 맞는 비율을 찾아간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웬만한 커피들은 전부 다 맛있게 추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간단히 처음 접하는 커피 원두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그 세팅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커피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